지금 우리 협력사 사장님, 저희 최 사장님 차를 빌딩에서 떨어진 십자가가 쳐버렸어요. 그래, 찌그러졌어요, 지금.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으셨어요, 지금. 보험 처리. 하나님 상대로 보험 처리 하는 거죠, 지금. 하나님 상대로 보험 처리 해야지. 아주 빨리 보험 어디 건지 아세요? 그 어디 건지 알아? 우리 사무장한테 전화해봐야지. 사무장 번호 있죠? 저 빨리 전화해요. 지금 저 아까 넘어간 교회 십자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최 사장님 차를 때려버렸습니다. 지금. 아, 그래가지고 지금 조수석이 완전 찌그러졌어요. 대박이지. 지금 보험 처리하려고 지금 가해자 10대 0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오실 것 같아요. 아, 뭔가 의미가 상징적이야. 저 십자가 보이시죠? 저 십자가. 저 스테인으로 된 십자가. 저게 떨어지면서 우리 최 사장님 차를 쳐버렸어. 뭐가. 사장님! 잠깐만, 최 사장님! 최 사장님! 종교가 어디예요? 종교가 뭐예요? 기독교! 기독교! 며칠 빠뜨렸구만! 바빠가지고! 아, 웃겨 죽겠네. 빨리 보험 처리 하세요, 빨리. 아, 웃겨 죽겠습니다, 지금. 기독교다.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. 어, 뭔가 웃겨요, 지금. 십자가가 저 차를 쳐버려가지고. 아, 빨리 일해야지. 전화해요, 내가. 보험사 몰라. 네? 내가 전화해요. 차량 번호 알려줘요. 네. 아, 웃겨 죽겠네. 잠깐만요. 자, 우리 폐기물 내리고 있는데 바로 현장에 차를 대놨습니다. 근데 아, 진짜로 우리 최 사장님 사무장님, 우리 차, 우리가 지금 태풍에 넘어간 교회 십자가에 찌그러졌어. 보험 처리하려고 그래. 이거 우리 차 보험부터 부는 거 맞죠? 우리 차를 쳐버렸어. 그러니까 우리 차 보험 안 불러도 돼요? 아, 우리 차 보험 안 불러도 된대요. 교회 보험에서 해주는 거야. 그래도 이거를 누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. 아, 블루래. 그니까, 차가 많으니까, 차 어디 보험인지 몰라가지고. 차 번호, 뒷번호만 불러주면 되죠? 9769. 에? 9769. 포터. 9769 포터. 몰라, 이거. 예, 하나님이 벌하셨어, 우리를. 9769 포터. 예. 많이 찌그러졌어요? 네. 많이 찌그러졌어? 위에. 이거 증명을 해놔야지. 사진 다 찍어놔야 돼, 이거. 동영상이랑. 지금 여기 태풍 넘어갔어요. 창동이요. 도봉구 창동인데. 아, 10층 높이 건물에 있는 교회 그 십자가가 떨어졌어. 우리 차 쳐버렸어. 밑에 사람은 다행히 없어가지고, 사람. 아, 메리츠 자자네, 메리츠래. 오케이, 알아냈대. 예. 전화해요, 얼른. 예, 네, 메리츠에서 과연 하나님을 상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? 아,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뭔가 웃깁니다. 어차피 뭐 피해보상 받을 건데, 그리고 저 지금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는데, 아, 저 교회 어떻게 하지, 진짜. 차 여기까지 약살 나고, 주변 건물 다 쳐버리고,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